안녕하세요. 김영 연고대 전문관 인국향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선 이유는 제목을 한번 보시죠. 영화 한편 관람 시간으로 연고대 합격한다. 자, 이 타이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연고대 합격 티켓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중요한 것들, 편입 논술 너무너무 궁금하다. 과연 논술로 연고대 합격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영화 한 편 시간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출제 원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저 사람이 제시해 주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를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드리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논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보통 고등학교 때 논술 준비했던 친구들이 논술을 하던데, 저는 논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선생님, 제자들, 그리고 많은 합격자들 중에서 외국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요, 실제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그렇게 길게 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저희 제자들 중에서 오랫동안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서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스펙 믿고 열심히 안 한 친구들 합격하지 않아요. 저희 제자들의 스펙이 오히려 좋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안 합니다. 내가 스펙이 좋은데, 뭐 서강대, 성균관대, 혹은 저는 코넬대학 학생도 가르쳐봤는데요, 열심히 안 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연고대까지가 아니라 편입 영어만 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서 연고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여러분들 또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글재주가 없다, 그래서 애초에 논술은 생각조차 안 하셨던 분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글빨이라고 하잖아요. 문장력으로 승부를 거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키워드가 있어요.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정확한 키워드를 잘 뽑아낸 친구가 합격을 하지, 문장력이 좋은 친구가 합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요, 굉장히 문장을 예쁘게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고민해서 쓰는 글이 아니고요, 보자마자 답을 파악해서 쫙 쓰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장력이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붙는다는 건 합격하는 뭔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걸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정해진 답이 있을까?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답이 정확히 있습니다. 경쟁시험이기 때문에 답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도 답이고 너도 답이고 근거가 명확하면 다 답으로 인정하겠다, 그럴 수가 없죠. 명확한 답이 있고 그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처음에 논술 말고 그냥 영어 공부해가지고 여타의 편입을 좀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친구는, 메인이 편입 영어예요. 확실합니다. 이건 메인이 편입 영어인데, 이 편입 영어를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딱 3시간 정도를 할애를 하시면 범위를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연고대까지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권하는 건 일주일에 딱 하루 정도는, 하루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3시간 정도 좀 투자해 주셔서 연고대 합격하는 방법을 조금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막 보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제시문이 없기 때문에 나 인본주의 모르는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문제가 일에 나타난 세 가지 인본주의 입장에서, 자, 일에 나타난, 일에 있어요. 인본주의 당연히 모르셔도 됩니다. 제시문 안에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의 은혜 생각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의 은혜 관점에서 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비판하시오. 자, 문제는 평가와 비판 같은 것 같죠? 그런데 다릅니다. 평가는 옹호와 비판을 동시에 하는 거고요, 비판은 말 그대로 비판, 부정적 측면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 논술의 답안을 쓰는 방향성, 안내서입니다.
선생님이 그걸 계속 제시해 드린다는 거고요. 자, 방금 고대는 60분짜리 한 문제였죠. 연세대는 두 문제고요. 120분입니다. 자, 인문계열, 사회계열이 있는데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차이는 고려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연세대는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저 2번 문제에서 표가 출제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물론 연세대학교 수시논술고사의 경험이 있는 친구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이나 똑같이 2번 문제에서 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사회계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자, 이게 편입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나는 인문계열이니까 인문계열 논제만 풀어야지 사회계열 논제만 풀어야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이유는 언제든지 인문에서도 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거 여러분들 고려를 하시고요. 자, 좀 차이는 연세대의 시그니처 문제는 3자 비교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시문 두 개도 비교하기 힘든데 세 개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방향도 다 선생님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시험 시간은 2시간, 연대는 2시간, 고대는 1시간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서 자, 지금 봐야 될 건 가장 메인으로 나오는 논제예요. 저 세 가지 논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건데 비교, 평가, 설명 저 세 가지의 물어보는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해주시면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주제가 나오든 풀어낼 수 있는 기본 실력을 갖춰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